예비 후보 면접 보셨습니까? 예, 봤어요. 잘 보셨습니까? 잘 봤는지 못 봤는지는 공관위원들이 심판하시고 예. 예. 천하의 박지원도 예. 공관위원들 가니까는 떨리더라고요. 예. 솔직히 심사 딱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예. 예. 뭘 물어보던가요? 뭐 공통 질문 몇 개 하고 특별히 나한테는 예. 뭐 정치 구단 좁지게 할 것 다 했는데 네. 앞으로 예.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아, 앞으로 뭘 할 거냐.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선 출마? 저는 지난 2년여간 예. 방송에 천여 번 가깝게 출연을 했고 작년도에 네. 53번의 전국 순회 강연을 했다. 여기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투쟁을 했고 또 민주당이 분열할 때 단결하라고 이낙연도 못 나가게 비난했지만은 했다. 내가 대통령이 이 아무리 강하게 나가더라도 당선되면은 전국에 김대중 세력과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민주당을 단결시켜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싸우고 네. 또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그리고 내 낙후된 네. 내 고향 해남반도 진도 발전을 위해서 내 영혼을 바치겠다. 네. 했더니 내가 생각해봐서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 저 아니면 누구를 공천 주겠어요? 자중에 막 박수가 나오고 그랬나요? 폭탄? 아이, 그러진 않았어요. 또, 절대로 또 그런 분위기는. 그분들 또 엄숙하더라고요. 박지원 원장님께서 면접을 보시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뭐 경선을 할 것 같아요. 경선. 현역 의원이 있는 곳 네. 경선을 해야 원칙일 거예요. 예. 그래야 못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는데 지금 저는 KBC, SBS 네. 그리고 MBC, KBS 네. 또 목포 MBC 네. 이렇게 다섯 번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지만은 네. 다섯 번 다 제가 부동의 1등이고 현역 의원 2등보다도 예. 배가 훨씬 넘어요. 그리고 전부 일곱 분이 출마를 했는데 네. 그 선호도 조사에서 여섯 번 다 합쳐놔도 제 것 족탈 불급이에요. 저 아니면 누구를 주겠어요. 네. 네. 그러나 네.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지니까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계속 반수하고 오늘도 네 개 합니다. 와, 예. 네. 공천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금토일은 목금토 금토일은 예. 해남안도 진도 두더지 생활에서 오늘도 오늘 새벽에 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다녀요. 네. 예. 공천 예. 공천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저 아니면 안 돼. 알겠습니다. 공천... 이재명 대표님 똑똑히 들으세요. 공관위 원장님 잘하세요. 예. 하여튼 이재명 대표님은 저희 방송을 구독하고 있고 보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보고 오늘 껄껄 웃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말 정치에 유머가 필요한데 점점 막 테러만 난무하고 유머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박지원 원장님이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국민들을. 그렇죠. 아니 진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웃겨주시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 예.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원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은 마포구에서 출마를 하고 비대위원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예. 비대위원은 계속하고 마포구는 불출마하고 어떤 정치적 함수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네.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네. 되게 맞더라고요. 이준석이 금년 말, 작년 말에 준비해서 금년 초에 장당한다 했잖아요. 네. 내가 틀린 것은 이낙연 장당한다. 이것은 나는 못할 걸로 알았어요. 네. 또 희망상도 있어서 네. 한데 이건 틀렸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 이 알력은 네. 소위 서천 화재 현장에서 기차 타고 오면서 다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언발의 오줌누기다. 이건 터진다. 예. 하고 저하고 견해가 같은 분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하고 예. 저하고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태양은 하나지 둘이 될 수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를 못 배웠어. 그러니까 나도 태양이다 네. 하고 돌아다니는데 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가 저걸 보고 있겠느냐. 특히 한동훈 지지도는 올라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29, 네. 63 네.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내 임기가 이제 초반이다. 네. 5년 임기 중에 2년도 안 됐는데 맞습니다. 저게 떠올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네. 이수정 네. 교수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디올 핸드백 문제를 딱 꺼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저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절대 공천 안 준다. 아.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예.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마리 앙뚜아네트. 네. 김건희 여사가 참겠어요? 절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저건 간다. 라고 했는데 네. 드디어 용산에서 2시간 37분 네. 식사를 하고 네.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 네. 나는 절대 아니다. 네. 저기에서 그 문제가 나왔다. 네. 어떻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안 들리고 가겠느냐. 안 나왔다고 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네. 그런데 딱 나오잖아요. 왜?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말씀한 네. 대로 비대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마포 네. 불출마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었다. 아, 무릎을 꿇었다. 그렇죠. 예. 꿇었다. 졌다. 졌다. 예. 예. 한동훈. 그러면 앞으로 이수정 교수는 어떻게 될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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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조금 또 말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겠다. 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권력 투쟁인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요구를 민심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네. 뭔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김건희 영부인이 하도 강하고 또 김건희 영부인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은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같이 부부가 압력을 하는데 네. 형식적으로 이번에는 졌지만은 네. 다시 되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또 어쩌면은 예. 이수정 교수까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 핸백 문제를 네. 거론할 것이다. 아, 다시. 그렇죠. 예. 나는 시작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면 2차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2차전은 네. 했죠. 예. 비대위원 김경일 비대위원이 예, 시작을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예? 1차전 김건희 리스크를 얘기해서 네.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사실상 한동훈이 졌죠. 네. 여기까지 2차. 여기까지 2차. 2차. 1차, 2차. 예. 이제 3차 전쟁이 나오는데 3차 전쟁이 하루도 안 돼서 뭉툰을 네. 하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다. 아, 예. 저는 하리라고 봐요. 예. 왜? 민심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예. 일종의 쿠데타처럼 쿠데타처럼 윤석열 네. 김건희 정권에 네. 한동훈 김경률 예. 이 비대위에서 퇴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예. 이것도 맞으면은 예. 저는
천공 스승보다 더 유명한 지원 스승이 됩니다. 지원 스승으로 네. 등극하신다. 아니 근데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지금 아무도 안 했어요. 예. 네. 오로지 지원 네. 스승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취재 편의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기사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 아 진짜 그렇구나. 예. 이게 터질 거예요. 예. 그 실제로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기본적으로 최고위 회의할 때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했지만 백불에서 말씀하신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기존의 입장에서 특별하게 변함이 없다.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계속 변함이 없다. 예, 예. 예,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다음 백불에서 김경률 예. 비대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예. 맥락으로 얘기를 한 예,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로 손발을 맞춰서 그야말로 쿠데타적 상황을 또 만들어낼 거냐.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그렇지만 네. 2인자의 길을 한동훈이 잘 알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임기는 네. 5년 중 2년도 안 됐어요. 네. 과연 현직 대통령과 그 권세 높은 영부인이 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민심은 네. 김건희 백 뉴욕타임스 일면에 그러니까요. 아니 페루 신문까지 네. 이건 개망신 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네. 외교 역사상 저렇게 크게 써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하고 미국 갔을 때 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영웅이 돌아왔다 하고 뭐 MBC, CBS, ABC 등 이 방송들이 다 탑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후 이렇게 큰 기사가 없었는데 네. 아니 듀얼백 그 망신을 뉴욕 타임스 일면에서 깔아버렸다가 하면은 네. 그리고 BBC는 물론 아 페루까지도 네. 했다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인데 네. 그대로 안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참여연대에 계실 때나 네. 또 조국 우리하고 반대는 됐지만은 네. 야무진 소리 했잖아요. 네. 저는 절대 굴러가지 않고 시작된다. 이제 시작된다. 그런데 네. 이제 선거가 사실상 두 달, 6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공천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천 과정에서 뭐 어쨌든 사천 논란 앞서 말씀하셨어요. 뭐 윤희숙, 그다음에 김경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어떤 분들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그 한동훈 사단, 한동훈 라인업 이거와 기존에 있던 친윤의 세력과 일종의 전쟁 같은 게 벌어질까요? 벌어지죠. 100%? 100% 벌어지죠. 지금도 보세요. 네. 대통령실 출신들이 다 네. 따뜻한 곳으로 간다는 양지로 거예요. 양지로. 예. 심지어 장관들도 네. 험지로 보내고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보존하는데는 싸웁니다. 그래서 터져요. 네.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자기들 표현으로는 뭐 돌려막기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는 뭐 하태경 여기 보내 아니 한두 군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우선 네. 네. 대통령실 네. 검찰 출신이 대부분인 50명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을 강북으로 보내겠어요? 다 영남 강남 아니에요. 네. 대통령의 제일 가까운 신복이 네. 강남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예, 이원모.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앞두고는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네. 민주당도 싸워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 싸우죠. 예. 왜? 아무리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 검핵관, 윤핵관을 심으려고 하는 거고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예. 당내를 조화롭게 하려고 하겠죠. 예. 그게 되겠냐 이거지. 싸움은 너무나 자명하게 자명하죠. 자명하게 벌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싸우는데 네. 민주당은 싸워봐야 예. 끝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정부가 있고 여당이다. 그렇죠. 자리가 많다. 그래서 네. 다선 의원들 여기저기 뭐 기관장 같은 거 자리 줘서 보내고 거기에 배치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뭐, 과거에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권노갑 네. 고문한테 잘라내고 네. 제가 장관할 때 저를 불러가지고 네. 자리 만들어서 주어라. 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게 적은 숫자였으니까 하지만은 예. 지금 다 어디로 가냐. 예. 그리고 예. 총선이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지금도 시작인데 네. 가속화됩니다. 험한 꼴 당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험한 예, 그렇죠. 꼴 당한다. 아, 그렇죠. 어떤 험한 꼴을 당할까? 아니 보세요. 예.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예. 다 쫓겨났잖아요 당에서. 네. 그리고 아들, 식구들 다 구속시켰잖아요. 네. 어? 그런데 영부인 보호하다가 선거 결과 절대. 그리고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으로 가는데 네. 민주당도 그러지만은 네. 특히 국민의힘은. 네. 줄 잘 서는 DNA가 있는데 네. 떠오르는 태양한테 줄 서지? 지는 태양한테 줄 서겠냐?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고민은 네.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저게 20몇 년 데리고 있는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내 신복이었는데 아 저게? 저러니까 브루타스 넘어져? 한동훈 넘어져 지금 그게 네. 나오는 거지. 그러면 험한 꼴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검찰 정권인데. 아니,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또 명예훼손으로 또 구속하면요. 네. 알 수 없지만. 아나. 네. 모든 가능한 것이 다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가능한 모든 수가 다 나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미래 권력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실릴 것이고 윤석열. 미래 권력이 그때까지. 네. 한동훈이 지속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 그래요? 그럼 그 사이에 또 총선 공천 파동이 나고 네. 김건희 리스크가 있으면은 네. 저는 네.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터져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러갈 거예요. 물러간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선거 가운데요? 비대위원장을 또 바꿉니까? 아니 지금 선거 유불리가 아니에요. 김건희 영부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문제지. 지금 국정 제1호는 보호에 있는 거예요. 보호. 네. 네. 보호. 영부인 보호. 그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참 이게 너무 허탈해서 이게 우리 나라가 장윤성 기자가 목소리가 적어지면은 네. 취재 편의점이 잘 안 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파동 혹은 김건희 리스크 둘 중에 하나만 터져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선거냐 복판 선거 복판이고 뭐 어쩌고 이게 또 선거는 네. 지금부터 아마 65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네, 네. 충분해요. 선거는 충분하다. 네, 네. 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이렇게 딱 챙겨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을 할까요? 같이 나가라 이렇게 할까요? 아, 그런 투쟁이 된다니까요. 그런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래서 저는 한동훈, 김경률, 이수정 여기를 보고 있어요. 한동훈, 김경률, 이수정 예, 이렇게 세 명. 예. 세 명이 핵심 키맨이다. 어떻게 돼가는 걸 한번 봐야죠. 예. 이 셋이 한 세트로 묶여서 플레이를 할 거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중과 소통하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변인들도 뒤에 세우는 게 YTN 앵커 출신, MBN 앵커 출신 둘을 딱 세우고 다니면서 기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본인은 좋지만은 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다. 아니 태양은 하나예요. 네. 태양이 둘 된다? 예. 이건 권력 2인자의 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눈엣가시 한동훈 치워버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공천 과정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다는 네. 거죠.